4.7에 93점? 점은 이거 문장부터 먼저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어떤지 물어보는 것 쭉 어제 배운 것 같고요. 오케이. 그냥 키가 큰가요?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다 뒤로 넘으면 큰일 난다 했죠. 그냥 키가 큰가요? 하고 싶으면 뭘 하면 되겠다? She is. 키 크니 키가 큰가요? 기억이 안 납니까? 왜 기억이 안 날까? 수요일에 바로 해서요. 수요일 바로 해서 그렇다. 한번 들어볼게요. 맨날 엄마가 바로 알아. Is she tall? Is she tall? 뭐래요? Is she tall? Is she tall? Is she tall? 아이고, 뭐 나왔습니다. Is she tall? 그녀는 키가 큰가요? Is she tall? 그녀는 키가 큽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Is she tall? Is she tall? Is는? 이다. 이다,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묻는 문장이니까 여기서는 이니 뭐, 당신은 그녀는 어떤 여자 한 명을 she라고 할 수 있죠? 톨은 크다. 크다. 키가 큰. 그리고 뭐 할까? 키가 큰. 키가 크냐? 키가 크다야? 키가 크다. 키가 크다. 무슨 시죠? 하나씩. 이런 뜻이죠. 키가 크다가 아니고 키가 큰 이란 뜻이죠. 그래서 네. 여기 무슨 시예요?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일까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어떤 사람, 키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키 큰 이란 뜻은 어떤 시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is she tall 하면 그녀는 키가 큰가요? 라고 묻는 말이고요. She 이거 말고 she is tall 하면 무슨 뜻이에요? She is tall. 그녀는 키가 있니? 그녀는 뭐? 키가 있니? 키가 있니? 뭐 뜻인가요? She is tall 하면 묻는 말이에요? 묻지 않는 말이에요? 묻는 말이죠, 그쵸? 그럼 is she tall은 묻는 말이에요? 묻지 않는 말이에요? 묻지 않는 말. 묻지 않는 말. Is she tall 무슨 뜻이었어요? 그녀는 키가 큰가요? 그녀는 키가 큰가요? 네. 묻는 말인가요? 묻는 말이 아닌가요? 묻는 말. 묻는 말이죠. Is she tall이 묻는 말이죠. She is tall은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그녀는? 키가 크니? 그녀는 키가 크다 라는 뜻이죠. 그녀는 키가 크다. 헤이, is she tall은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키가 크니? 그녀는 키가 크니? 라는 뜻이죠. She is tall은? 그녀는 키가 크다. 그녀는 키가 크다 라는 뜻이죠. tall은 무슨 뜻이에요? 키 큰. 무슨 뜻이에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is 아니 비동사. 비동사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합쳐서 무슨 뜻이 된다? 키가 큰 아니 키 크다. 크다라는 하다 시가 된다고 했죠? 오케이. 그녀는 키가 큽니다. She is tall. She is tall. 근데 묻고 싶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Is she tall? Is she tall 하니까 그녀는 키가 큰가요?라고 묻는 말이 됩니다. 그니까 그러면 너는 키가 크다는 뭐예요? 너는 키가 크다. 키 크다. Your is tall. You are tall. 내가 그렇죠. You are is tall이 아니고 you are tall. 너는 키가 크다. You are tall. You are tall.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아. 비동사. 비동사라고 하죠. 네, 비동사는 몇 가지가 있다 했더라? Are. Is. Am. 세 개. 이 세 개가 있고 뜻은 다 똑같다 그랬죠? 다이다. 그냥 같이 쓰는 것만 다르다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키가 크다가 뭐예요? You are tall. 그러면 너는 키가 크니?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죠? Is it tall? 너는 키가 크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Is it tall? 하면 돼요? 너는 키가 크다가 뭐예요? 너는 키가 크다. You are tall. 근데 얘를 너는 키 크니? 라고 묻는 말로 바꾸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Are she tall? Are you tall? 하면 되겠죠. 그쵸? 그니까 그러면 그는 키가 크다는 뭐예요? 그는 키 크다. 그렇죠. He is tall. 그렇죠. 그럼 그는 키가 크니? 하고 싶으면? 그는 키가 크니? 하고 싶으면? 그는 키가 크니요. 그는 키가 크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he tall? 그렇죠. Is he? Is he tall? 하면 그는 키가 크니가 되는 거. 그러면 나는 키 크다는 뭐예요? 나는 키 크다. I am tall. 하면 나는 키가 크다가 되는 거. 그렇죠? 네. 내가 키가 크니? 하고 싶으면? I am tall. Am I tall? 하면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한번 가르쳐줬어. 여기에 am, is, are 보고 뭐라 그래요? am, is, are 보고 am, is, are 비동사. 비동사라고 하죠. 그렇죠? 비동사를 가지고 묻는 말과 묻지 않는 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키가 큽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Is she tall? 키가 크면? Yes, she is. 그럼 yes, she is. 뒤에 생략된 말 And she is a... Yes, she is tall. 그렇지. Yes, she is tall. 예, 그녀는 키가 큽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여기서 묻는 말이 뭐였어요? Is she tall? 이라고 물었더니 키가 크니까 Yes, she is. 이거 키가 크지 않다면 뭐라고 합니다? No, she is. No, 그다음 뭐? She is. Is입니까? Isn't 그랬죠. No, she isn't. Isn't 뒤에 선생님 생각했던 말 Tall. No, she isn't tall. 키가 크지 않습니다. Isn't는 뭐해 주는 말이죠? Isn't. Is not. 그렇죠. Is not의 주는 말이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장장. 그는 어린가요? Is he young? Is he young? Is he young? 그렇죠. 그는 어린가요?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아요? 그는 어린가요?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Is he young? Is he young? Young의 뜻은 뭐예요? 어린. 어린.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어린이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는 어린이 말고 그는 어리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Yes, he is. 그는 어린이 말고 그는 어리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He is young. 그렇죠. He is young.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나는 어리다 하고 싶으면. I am young.
I am young. I'm young.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어린이 하고 싶네요. I am young. 이거하고 뭐가 달라? 내가 어린이 하고 싶으면 This is young. This is young. 이것은 어리다. This가 나는 이란 뜻인가요? I. 또 가르쳐줄게 다시. My. Are. Am. Am I young? Am I young? 그럼 내가 어립니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전 어려요. 예? 전 어려요. 네. Is he young? Is he young? 그건 어립니까? 라고 물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립니다. Yes. He is young. Yes, he is. He is young. 되겠죠? Yes, he is. He's young. 누가 뭐라고요? Yes, he is. He is young. He is young. 누가? Yes, he is. 뒤에 생략된 말은? Young. Young. 그거 어립니다. He's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He is. 그렇죠. He is의 줄임말이고. Yes, he is. He's young. 계속해서 그녀는 통통한 거예요? Is she? 통통한 말하기 거.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지금. 그렇죠? Is she chubby? 뭐라고요? Is she chubby? Is she chubby? Is she chubby? 그녀는 통통한가요가 뭐라고요? Is she chubby? Is she chubby? Is she chubby? Chubby의 뜻은? 통통한. 통통한. 무슨 시예요? 하는 시. 어떤 시? 어떤 시죠? 지금 지우가 배운 책에서 누군가가 어떻냐고 물어보는 걸 계속 누구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배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를 가지고 문장을 계속 만들고 있네요. 오케이. 어떤 시? 그냥 통통하니 말고 그냥 통통하다는 뭐예요? 그냥 통통하다. 그녀는 통통하다는 She is chubby. She is chubby. 그렇죠. 너는 통통하다는 뭐야? 너는 통통하다. 네? 너는 통통하다. 너가 뭐예요, 옆으로? Yeah. You are가 너는이야? You지, you. You are가 아니고 you. 그러면 너는 통통하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요? Chubby. You chubby 이름 돼요? Are. You are. Chubby. Chubby 하면 너는 통통하다가 되는 거고. 너는 통통하다. You are chubby. You are chubby. 넌 통통하니? 하고 싶으면? Yes, she is. 너는 통통하다를 만들어 봤으니까 이제 너는 통통하니? 라고 묻는 말을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거 가르치고 있지 않니? 너는 통통하다가 you are chubby지, 그치? 근데 이번엔 너는 통통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하면 되겠냐고. 나는 통통하다고 묻고 싶거든요. 너는 통통하니? 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고. 나는 통통하니? You are chubby. You are chubby. 이거하고 뭐가 달라? 너는 통통하다하고 뭐가 달라? You are chubby. 너는 통통하다라는 말을 너는 통통하니? 라는 말로 바꿔보자고. You are chubby는 넌 통통하다인데 넌 통통하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고. 또 가르쳐줄게. 너는 통통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Are you chubby? Are you chubby? 하면 되겠다고요. 얘 뭐예요? 얘 무슨 동사예요? Be. Be 동사죠. 선생님 뭔가 계속 똑같은 거 가르쳐주고 있지 않니?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번엔 나는 통통하다 해볼게. 나는 통통하다는 뭐예요? 나는 통통하다. 난 통통하다. I am chubby. I am chubby 하면 되겠죠? I am chubby. 그럼 난 내가 통통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 하면 될까? 나는 통통하냐? 난 통통하니? I am chubby. I am chubby 하면 돼? 난 통통하다? 똑같이 얘기하면 돼? 난 통통하니요. 내가 통통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고.
자, 다시 가르쳐줄게. 잘 봐. Are you chubby? Are you chubby는 you가 무슨 뜻인데? you는 너잖아. 내가 통통합니까? 라고 묻고 싶다고. 만약에. 잘 봐. 어떻게 하면 된다? Am I chubby? 하면 된다고. 네, 많이 찾아요. 내가 통통하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래? S. 그래서 뭐라 그러냐고. Am I chubby? 비동사라고 하죠, 그쵸? 필요하죠. 그쵸, 비동사. 오케이. 자, 그래서 너는 통통하다. You're chubby. 넌 통통하니? Are you chubby? Are you chubby? 나는 통통하다. I am chubby. I am chubby. 내가 통통하니? Am I chubby? Am I chubby? 그녀는 통통하다. Is she chubby? 그냥 통통하다. 그녀는 통통하다. She is chubby. She is chubby. 왜 끝을 올립니까? She is chubby? 아니고 she is chubby. 그녀는 통통하다. She is chubby. She is chubby. 그녀는 통통하니? Is she chubby? Is she chubby? 됐습니까? 오케이. 뭔가 똑같은 걸 계속 배운 것 같지? 그치? 뭘 배운 것 같아? 비동사. 묻는 말과 묻지 않는 말을 비동사를 사용해서 묻는 걸 하고 있죠, 그쵸? 그렇습니다. 오케이. 거기에 책, 혹시 두권 있을 수도 있어. 네 이름 있는 거다 찾아봐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그냥 통통한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통통하지 않고 말랐어요. 이렇게 대답하네요. No, isn't. She is. Is she? 말은. 잠시만, 네 기억 좀 해보세요. 기억.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 한번 계세요. 시첩이라고 물어보세요. 아니야. 첩이야, 나 맞았어. 자, 그럼 들어봐야죠. 계속 보고 있는 사람 못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No, she isn't. She's thin. No, she isn't. She's thin. No, 좀더 크게 뭐라고? No, isn't. She is thin. Okay. No, isn't. 이러나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 No, she isn't. She's thin. No, she isn't. She is thin.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No, she She isn't. isn't. 하고 한 문장 끝나고요. 그다음에 뭐예요? She She's is thin. thin. No, she isn't. She's thin. No, she isn't. 뒤에 생략된 말은? No, she isn't. 생각 말. 내 뒤에 생략된 말이거든? No, she isn't 뒤에 생략된 말. No, she isn't. 생각 말. 뒤에 생략된 말. 오케이, 이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No, she isn't. 아니, 이 앞에서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대답하고 있냐고. 아니요, 그렇죠. Is she chubby? 라고 물었더니, No, she isn't. She's thin. 이라고 하잖아. 그치? 맞죠? 그럼 No, she isn't 뒤에 생략된 말은 뭐죠? Is she chubby? No, she isn't. Is she chubby? 뭡니까? No, she isn't chubby. 가 생략됐죠. No, she isn't chubby. She is thin. 그쵸? 그러면 chubby하고 thin은 어떤 관계예요? 반대가. 반대말 관계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냥 뚱뚱한가요?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Is she chubby? Is she chubby? 했더니 뚱뚱하지 않고 반대를 말랐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No, she isn't. She's thin. She's thin. 이렇게 얘기하죠. thin이 아니고 thin. th 같으니까. No, she isn't. She's thin.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쓰기 시험 치시고요. 하세요. 그리고 말하기 시험 좀더 철저히 준비해 오세요. 알겠습니까? 지금 뭐 씬이나 첩이 같은 것들, 그리고 첫 문장 이 시터 같은 경우엔 첫 문장도 말하지 못했었습니다.